초코 데려오고 6일째 되는 날 7일째였나? 초코 친남매 데리고 오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연락해가지고 초코 입양 8일째 되는 날 정확히 일주일 되는 날 안고 데려왔습니다. 아 너무너무 상상하네요. 코야 나 이름도 지났어 안고. 응? 너 형제 보러 가는 거야. 응? 오 마이 갓. 내 얼굴 살짝 구면 됐네. 다행이다. 얼굴 살짝, 진짜 살짝 달라. 잘했어요. 오 마이 갓. 안코야, 신기? 처음 나온 건가? 야, 구름 많은 거 보세요. 이 패션은 웨스턴 1가랑 2가 사이에 있는데 처음에 조금 들었나 여기만 여기까지 열어가지고 인연이 돼서 강아지 전문 패션인데 또 고양이 주로 있어서 정말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나도 방문했는데 이 고양이 구경 왔네요. 아이고 너무 귀여워. 자 패션에서 사고 일단은 또 갑니다. 집으로 여자친구 너 됐어. 너 너 동생 기다리고 있어. 동생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아지들하고 이 영감이 통하나 봐요. 여기 넌 눈 이쁘냐? 얘가 눈 더 이쁘네. 와 눈 겁나 이쁘다. 안꼬야 고양이 푸대기 넣어서 놨어요. 샀죠? 40불이야 40불 이거 하나에? 네 페코에서. 근데 거기가 그렇게 비싼 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 봤는데 아 이야 진짜 날라댄 게 날라댄겨. 늑대인간 되는 건가? 무술 영화에 나오는 사람 저리 가래요. 아 진짜요? 이야 무섭대. 옛날 한국에서요? 예. 네. 옛날에는 내가 65살이라고 피가 보였을 때 절대 동물한테 한 입이라도 먹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큰일 난다고 주사를 맞췄어도. 네 내가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야. 내가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에이 하는데 이거 당해본 사람은 끔찍을 넘어서 소름 끼쳐 소름 끼쳐. 아니 원래는 해갖고 얘 띠 같은 거 형제 만나러 가는 거야. 형제 만나러 그렇지 동배 만나러 가는 거야. 태어난 후에 밖에 처음 나왔나 봐요. 이때가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귀엽다. 응? 저거 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 거예요. 그죠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좋아하더라도 뭐 찔리고 자꾸 핥히고. 근데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근데 하여튼 보면 저기 있는 개들 다 암장하더라고요.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귀엽게 그러니까 이렇게 초코가 우드커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코야 초코야 어?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 감격에 초코 안고 제이다. 응? 10일 만에 신남에 만났는데 이렇게 털세우니까 너무너무 웃겼습니다. 진짜 초코 완전 좋았어. 초코 너 형 그거잖아. 응? 동배잖아 둘이. 응? 초코 응? 동배야 동배. 응? 몰라? 초코? 몰라? 털 세운 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초코는 일주일 동안 먼저 자기 집, 우리 집, 자기 집 돼가지고 일주일 뒤에 혼자 있다가 다른 애가 오니까 냄새 맡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무조건 경계하고 또 안고는 신경도 안 쓰고 집 구경하고 너무너무 웃겼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좀 풀어. 응?
가끔 놀래거나 하면 가끔 이렇게 털썩이 하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웃겼어. 이거 지금 무슨 아 귀여워 죽을 것 같아. 다시 보니까 너무 귀엽네. 졸았어. 조꼬, 조꼬, 너 형이잖아. 너, 아, 너 동생, 너 동생. 응? 둘이 둘이 친하게 지내. 응? 원래 둘이 같이 있었잖아, 집에. 조금은 구경하고 얘는 신나서 막 돌아다니네.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다 갈 거야? 응? 봐봐, 둘이 보자. 둘이 보자. 둘이 봐봐. 맞네. 구분 되네. 초코가 내가 볼 때는 얘가 안것 같고 얘가 수컷 같아. 응? 근데 왜 이렇게 둘 다 이쁘게 생겼어. 너무 이쁘게 생겼다. 아이고 벌써부터 때리면 어떻게 이러. 아이고 안고 밥 먹었지? 오케이 밥 먹자. 처음 왔으니까 너도 먹어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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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네 신났어. 기억나? 기억나나 보네. 응? 밥 먹다가 또. 밥 먹고 계속 건드려. 아이고, 그렇게 신났어. 응? 잘 먹는다. 아이고 잘. 초코를 먼저 먹이고 그럼 얘 먹겠어. 보통. 아, 고사. 밥 먹고 있을 때는 너 신경도 안 쓰고 있어. 술을 막 술에 막 길더라고. 타로 잘 적게 먹는 게 얘는 타로도 잘 먹네. 이 다 먹고 이제 관심 좀 있냐? 코. 응? 밥, 너 이거 잘 먹냐? 넌 나 난리 안 해. 초콜릿 막 간. 이게 저거 아닌 줄 알고 장난치려고 난리 났는데. 배탈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냐 너? 그래 다 먹어도 돼. 그래 너들 밥 언제든 먹으면 돼. 문고는
밥 먹자마자 바로 이렇게 모래에 바로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똥 따는 거야? 어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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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로 어묵 모래로 이렇게 얘가 초코 얘가 안고 봐봐 군대요 초코 안고 보면 되겠어? 이제 다 하고 있어 이제. 양꼬야 아이고 막 장난치러 난리 안 내네 지가 못 났다고 지가 어? 설경 누나 같은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친남매예요. 와, 특히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잘 잤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얘가 쪼꼬고, 양꼬. 계속 들이대는 게 쪼꼬고, 피하는 게 양꼬. 어, 양꼬도 이제 반격했다. 양꼬 이리 와. 양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양꼬. 그럼 다시 해보자. 얼굴이 약간 잘생겼어 잘생겼어 초코도 이쁜데 눈도 더 약간 색깔이 더 밝아 근데 가자! 세윤이 해야겠지 얘도? 쭉고 일어 가 아직도 안고는 초코한테 관심이 없어 초코! 일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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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저 꼬리 뭐 강아지야 아 배고파 택시 아 얘 또 밥 먹냐 그러면? 초코 이리 와 그냥 안고 졸졸 따라다니는 거
도망 다니라고 고생이 높은 새끼야. 응? 봐봐, 발봉을 잡아. 조금 좀 적당히 건드려. 응? 안고, 일로 안고. 안고. 체포 좀 하자. 안고. 누구냐? 응? 너도 안 꼬지 너. 등치 보니까 알겠다. 그지? 응? 해봐. 등치 보니까 너 안 꼬지 너. 초콜라? 응, 초콜라. 안고 도망갔어. 괜찮아? 안고? 17살은 그만해. 8살은 그만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속이 튀었어. 좋고. 그만해. 24전. 아이고, 아이고. 벌써 난리 났네. 응? 또 싸워? 또 싸워? 또 싸워. 미치겠다. 언제까지 살 거야? 초코! 동생한테 잘해야지. 니가 집에 먼저 왔으니까.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듣고. 어? 그래 안 그래?
너 안구구나. 발톱 보자. 속거였구나. 도망가는 게 안고 쫓아가는 게 낫다. 들어봐. 쪼꼬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만해. 만했다 아이가. 쪼꼬 그만해. 안고 지금 어? 저러고 있잖아 지금 다 다쳐가지고. 어? 안고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고는 꼬리 희한하게 힘드네 이렇게. 강아지처럼 힘드네. 안고. 쪼꼬 참고로 지금 제 등등이 좀 타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 천사 천사. 아이고 귀엽다. 와. 응? 응? 여기서 뭐해? 응, 같이 와, 같이. 일로 와, 사이좋게. 같이 있어. 응, 친하게 지내야지, 형제끼리. 응? 알았지? 아우, 이씨, 새끼는 진짜. 사이좋게 나란히 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집에서 처음 같이 자는 거네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 근데 또 검은색이었어요 지금. 어두운 데 들어가면 진짜 찾기 힘들었습니다 한때는. 너무 작고 검은색에서. 신발장에 검정 신발들 사이에 있으면 진짜 아예 못 찾았으면. 전 잊어먹은 줄 알았더니 신발장 신발 뺏었습니다. 너무 잘 잔다. 좋고. 좋아? 좋아요? 때는 하루 종일 시간 가는지 몰랐습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쳐다보면 시간 끝나갔어요. 해당 걱정 없이 자요. 애들 잘 자요 잘 자요.
아이들을 지금 입에 한 지 10개월째 잘 키우고 있습니다. 조건코는 지금 무릎 커서 완전히 어이구 잘 안 보고서 조건코는 안코 완전 멋진 신사도 있고 조건은 키워 나가셨다. 발절리 너무 이뻐. 어떻게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둘이 또 사이좋게 붙어서네요. 옆에 이거 축하 옆에서 애교 부리네요. 응? 뭐라고? 응? 진짜 제 첫 고향 입양식에는 진짜 신이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한수정 동안 꿈쩍도 못했더라고. 아이고 저것도 가네. 아 저도 고향이 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둘 다 지금 어디 보고 자는 거야 지금? 자면서 어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아이 똑같네 무슨 똑같네. 뭐야 어디 쳐다보는 거야? 분명히 자는 거 맞는데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너무 귀여워. 누가 집을 안 할까봐 자는 분 똑같아요. 자는 품을 누구한테 배우나? 어미한테 배운 것도 없고 지들끼리 서로 보고 따다듬어 똑같이 자는 건가? 신기하네. 낮잠을 써야 되는데 얘네들 보느라고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지금 계속 보게 돼. 진짜 턱면 보면 진짜 야생동물 같아요. 완전 늑대 같아. 잘 잔다. 잘 자. 근데 또 이건 또 왜 손발 뽑고 자고 있어. 진짜 웃겨 죽겠네. 진짜 너무 너무 예쁘게 자요. 눈 뜨잖아요.
이땐 몰랐는데 아, 보니까 눈뜨고 잤네요. 아, 진짜 어린 것들이 진짜 다 하네. 할 건 다 해. 집을 잃은 강봉 영상 끝.